오늘은 1월 3일인가? 오늘이 1월 3일이고 오늘은 여기 나고야에 있는 나가시마 스파랜드로 왔어. 놀이공원. 아, 간단하게 놀이기구만 타고 돌아가는. 간단하게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역시 엄청 많을 거야. 와, 놀이기구다. 예예. 예. 놀이기구 놀이기구. 날씨도 좋아 오늘. 날씨는 엄청 좋은데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 사람이 좀 많아. 예예. 나가시마 스파랜드 가는 사람 별로 없네. 생각보다 여기 놀이공원을 가는 사람이 많이 적었어. 다 아울렛으로 가는. 아울렛으로 가더라고. 오. 예, 나가시마 스파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입장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9시 반인데. 아니야, 저 줄 서 있는 사람 꽤 많네. 저 지금 10시 반에 들어왔으니까. 줄 서 있는 사람 꽤 있어. 있어, 있어. 가자고. 요, 나가시마 스파레인데. 그렇게 큰 놀이공원 아닌데. 여기에 롤러코스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밌어. 재밌는 큰 롤러코스터들이 여러 개 있어. 한 7개인가? 7개는 안 되겠나? 4~5개 있는데. 그걸 타러 온 거지. 요금이야. 5,500엔 자유이용권. 에이, 나가시마 스파랜드. 도착했어. 어디부터 가야 돼? 사람 없어 보이네. 일단 일로 가보자. 거의 다 왔어. 다음에는, 다음이나 다다음에 탈 것 같아. 이게 스틸 드래곤이었나? 2000 타러 왔어. 다음에는 저기 줄이 저기 있어서 가면 많을 거야. 스틸 드래곤 2000. 아마 2000년대에 만들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에이, 거의 다 왔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야,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이제 1시간 기다렸나? 거의? 거의 1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다행히 난 방수옷이라서 괜찮은데 코트 입고 온 사람들 있다는. 맞아 추워게다가 코트 입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우린 그나마 괜찮은 편이야. 네, 거의 다 왔어. 타러 간다. 비가 오지만 타러 간다. 스틸 드래곤 2000 타러 왔다. 1시간 걸렸어. 1시간 10분? 1시간 올라왔다. 드디어 올라왔어.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해. 비가 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안 나와서? 비 많이 나. 비 많이 와. 렛츠 도라곤. 나 재밌네. 한번 더 타고 싶은데. 한번 더 타고 싶은데 곧 점검한다고 이제. 막아놨나봐. 막아놨어. 아, 떨어질 때 좀 놀랐어. 솔직히 좀. 내가 그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도 타봤거든. T익스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생각나. 비가 왔다가 개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아. 따뜻해. 뭐 밥 먹을 데 있냐? 여기 말고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자. 가까운 데로 가자. 예, 두 번째로 탈 거는 하크게이. 하프게이. 흰 고래. 흰색, 흰 고래라는 뜻으로. 이것도 꽤 여기서 유명한 롤러코스터 중에 하나야. 흰색 라인에. 예쁘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하프게이. 선이 되게 예쁘지 않냐? 하얀색이, 파란색이. 아. 우드레일 롤러코스터라서 나무로 다 만들어놓은 거.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로. 규서 깊은 롤러코스터 중 하나야. 그게. 대기시간 2시간짜리인데 1000엔짜리 유료 그걸 샀어. 하크게이 타러 왔어. 하크게이 우선권으로 한 15분 기다렸나? 맞아. 얼마 안 기다렸어. 얼마 안 기다렸어. 바로 왔어. 바로 하크게이 타고 나왔어. 존나 재밌었다. 그게 스틸 드래곤 보다 재밌어. 스틸 드래곤은 그냥 평범하게 빠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크게이는 360도 회전도 있고. 360도 회전 있고, 뒤로 돌아서도 가고, 스핀도 옆으로 쫙 걸고. 맞아. 많이 재밌었어.
맨 처음엔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스틸 드래곤이랑 이것도 똑같이 스릴도 있고 속도감도 있고. 얘가 이제 손잡이가 없으니까. 맞아. 얘는 손잡이가 없어서 씨발야 씨발 죽겠다 라는 생각. 씨발 머리가 다 죽네. 빨라서 학교계. 학교계. 이제 다음으로 탈 거는 이 아크로배트라고 하는 아마 버티컬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 차 한 대 안 올라? 버티컬 롤러코스터가 뭔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버티컬 위에서 매달려서 떨어지는 아크로배트. 여기도 우선권이 있구만. 하지만 우린 돈이 없다. 거의 다 왔어. 아크로바트. 이제 다음이다. 와, 타러 간다. 재밌네 이거. 재밌어. 누워서 가는 느낌도 재밌고.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거 안 빠른데. 안 빠른데. 신기한 느낌이야. 날아가는 느낌이었어. 이거 진짜 추천이다. 아크로벳. 아크로벳. 이건 꼭 타야 된다 지금. 날아가는 인물. 타볼 거는 아라시. 아라시는 이제 뭐냐. 이것도 버티컬 롤러코스터긴 한데 이제 좌석이 흔들려. 좌우로 집어대로 돌아가는 좌석. 좀 어지럽게 살게요. 아라시 진짜 재밌다. 짧은데 강력했어. 처음에 떨어질 때 뒤로 떨어져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방향이 몇 방향이라고 타가지고. 맞아. 진짜 떨어질 때 죽는다 생각해서. 이거 진짜 목이 안 나올 수 없어. 떨어진다 죽는다. 재밌었다고. 이제 중간부터 이제 웃음이 계속 나와서 뭐 뒤로 돌 때마다 뱅글뱅글 돌 때마다 웃겨. 재밌어. 이제 떨어진다 해서 재밌네. 알았네. 그게 마지막으로 학교계 더 타러왔어. 우리가 막줄이야. 막줄 거의 다 왔어. 우리가 마지막이야 거의. 사람들 이제 줄도 안 받고 마지막 라인 막줄이야. 막줄 아무도 없어. 타러 간다 또 학극이. 예예. 다 돌았어. 학극이 마지막까지 잘 타고 왔어. 내 마스크는 날라가 버렸지만 마지막에 마스크가 날라가 버렸지만 잘 타고 왔다 학극이. 바이바이. 이제 여기도 5시면 끝나가지고 집에 가야 돼. 다 돌았어. 5시 집에 가자. 한 6번 탔나? 6개 탔지. 처음에 3미니트도 도는 거랑 스틸 드래곤이랑 파크게이랑 아크로베트랑 그 다음에 아라치랑 아라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게이 한 번 더. 다 롤러코스터 두 번 타는데도 한 군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떨었을 때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이게 한 번 더 있었나?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나? 라는 느낌. 근데 두 번째 타니까 훨씬 재밌어. 제일 웃었던 거는 아라시였던 것 같아. 아라시지.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 웃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못 재밌어. 맞아, 아라시는 그랬어. 나머지 스틸 드래곤은 엄청 빨랐고. 맞아. 배트게이는 아크로배트는 신기한 느낌이었고. 맞아. 중력을 많이 느꼈어. 하쿠게이랑 아라시는 정말 추천이다. 예, 오늘은 이제 저녁 먹고 집에 가야지. 수고 바이바이. 스틸 드래곤 보면서 바이바이. 여기가 이게 그거 야자수 있고 이런 그 거대한 롤러코스터들이 있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미국에 있는 테마파크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에이, 바이바이. 아울렛에 있는 저녁.
나고야 명물 미소카츠. 나고야 명물 미소카츠 반반. 반반. 반반 정식. 예스.